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그 돌립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1월 30일 열물입니다. 예, 오늘 대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성돔을 한번 사냥하러 저희 그전에 텐트 쳤던 자리, 예, 여기 일명 두산이 포인트, 예, 북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봅시다의 포인트로 봅시다. 오늘 날씨만 그냥 봤을 때는 햇살 참 따뜻하고 좋아 보이는데 바람만 들불만, 그쵸, 따뜻해 보이는데 바람이 차요. 근데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안 분다. 진짜 바람이, 오, 진짜. 바람이 정말 안 분다. 오히려 이쪽에 바람이 더 안 부는데? 제가 와봐야지 안다니까. 약간 틀려. 오늘은 전유동을 해본대요. 아, 전유동 빗지로 시작을 할게요. 빗지로, 빗지로 하면서 G2나 G3 정도나 하나 물려가지고 수심이 골고루 아니까 클립 낚시 할 거라. 오늘은 한 마리 거죠. 네, 오늘은 열심히 한 마리 잡아 봐야죠. 아니, 물 색깔도 좋은데 오늘 감성돔 나올 것 같은데. 야, 물 색깔이 좋아. 감성돔 물색이라 오늘. 겁나 잘 간다고. 자리 한번 옮기자. 자리 옆으로 옮길게요. 들어갔다. 왔어, 왔어. 들어왔어. 그래, 왔어, 왔어. 풀채, 풀채. 풀채. 드롭봉이니, 뜰채니. 풀채 갖고 와, 이제. 뜰채, 뜰채, 뜰채. 됐어. 됐어. 해보기 남아 보자. 감시 올라왔어요, 감시. 35면 나 미션복인데, 아이씨, 그래. 내가 잡았어야 될 놈인데. 오랜만에 여러분 감시 얼굴 보네요. 30, 한 5, 6 정도 되겠다. 어떻게 통에다 안 넣고 거기다 넣을 거야? 자, 감성돔 또 여러분들 오랜만에 얼굴 봤으니 이제 한번 뽑아 봅시다. 계속 나오겠지? 왔어, 왔어. 왔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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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쇼. 왔쇼, 왔쇼. 한번 해봐. 왔쇼, 왔쇼. 우와, 감시 왔쇼. 뽀뽀야? 어우, 그렇구나. 또 한 마리. 왔쇼, 왔쇼. 우와. 쉬어서 빨리야.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쉬어서, 쉬어서. 일체치. 네. 그렇지, 이런 날이 와야지. 이겼습니다. 그래. 더 가져가, 더 가져가는 거니? 쇼. 아이고, 너무 늦게 챈 거 아니니? 낚시는 눈썰미지. 네, 쇼. 아이고. 낚시는 눈썰미지. 낚시는 눈썰미지. 오, 왔어, 왔어, 왔어. 근데 왔어. 왔쇼. 왔쇼. 대체죠? 큰놈이야! 큰놈이야!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그래,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왔쇼, 왔쇼! 우와! 또 올라왔다! 와, 으아! 총 감시 쌈쇼! 아, 좋아!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아, 보고. 왜 여기서 네가 나와? 보고. 아, 또 뽕 나왔고, 감성돔 나오라고, 어디 말고. 고기 보여드릴게요. 우후!
푸짐하네요. 아주 그냥 푸짐해요. 푸짐해. 오오오오오오오오. 푸짐합니다. 아주 그냥. 우와. 언제 빡항에 이렇게 잡았노.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쪽가.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이제 들고 갑시다. 갑시다. 두 마리, 세 마리 나왔으니까 두 마리는 살려놓고 한 마리만 먹읍시다. 우와, 참돔이다. 참돔. 바다의 미녀 참돔. 우와, 참돔 많이 나왔나 봐. 참돔 얼굴도 못 봤는데. 한 마리. 잡아 있어라. 그만. 빵 좋다고. 또 만나요? 얘 죽었는데 지금 신경을 살아 있었어. 그런 건데. 계속 관리를 다 한 건데. 지옥 9단계. 부트졸로키아 여러분들. 100만 스코빌. 청양고추의 100배. 자, 조림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국물을 좀 있게 합니다. 생각보다 물을 너무 많이 넣고. 아, 아까워라, 씨부레. 뭐, 물을 하염없이 부어. 아, 면살이 있는데. 된장. 국간. 꿀. 그 다음에 3스푼, 1스푼. 5스푼. 멸치 액젓. 고추를 더 안 샀네. 그렇게 하면 이게 또 굳어버리니까 이렇게 식당. 일반 고춧가루 한 스푼. 청양 고춧가루 한 스푼. 아니 부트졸로키아. 부트졸로키아 가루를 넣을게요. 한 티 이상 넣으면 안 됩니다, 절대. 예. 티스푼 한 티 이상 넣으면, 예, 맛 배려요. 이건 지금. 뭐, 환상적이구만. 넣는다? 면사리 추가할게요. 자, 여러분들, 감성돔 두부조림 라면 매운탕 완성. 빠밤. 예, 감성돔 두부조림 라면. 갬생돔 여기. 차리 여기까지. 갬생돔 여기 있습니다. 아주 여기. 오늘 잡은 겁니다. 아이고. 아유 좋습니다. 실합니다. 실해. 불 줄일게요. 와. 지옥 9단계 매운맛으로 했습니다. 국물 맛은 뭐 부트졸로키아까지 넣어서 말할 필요 없이 끝장나네. 끝장나. 아, 와, 저는 뭐 이게 겁나겠네, 요새 국물을 조림인데 국물을 좀 더 잡아서 그렇게 지난번 주치도 그렇고 요거 이 국물의 이 양념 맛에 이 면이 야, 아. 주인공을 먹어야지 먼저. 네, 맥혀요. 어? 주인공을 먼저 뜯어 먹어야지. 봐봐. 라면은 불면 못 먹으니까요. 맛있겠죠? 역시 살이 쫀득하네. 어우, 여기 조림용은 좀 작은 사이즈로 해야지 맛있어. 잘 배웠습니다, 양념이. 양념이 잘 배웠어요. 맛이 명칭이야. 저 라면 되게 좋아합니다. 은근 이 양념에 라면 진짜 우와. 맛있어. 야이씨! 감성돔을 먹어, 이놈아. 진짜 맛있어, 진짜. 와, 근데 살도 진짜 맛있다. 어, 이거 진짜로 라면으로 출시해도 될 것 같아. 와, 근데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확실히 감성돔이. 양념이 잘 배웠네요. 두부도